철도청에서는 수색에 객화차와 동차를 집결 수용해서 세차, 금차 수리 등의 작업을 맡게 될 객차기지 일부가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600명의 객차가 수용되는 이곳에는 오는 70년에는 400명의 동차와 2,000량의 화차를 수용하는 기지가 세워지게 되고 이 기지가 완공되면 서울역은 여객 전용역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와 때를같이해서 군 전용 객차가 군 수송관에게 인계됐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국산 3등 객차 20량을 낡은 객차와 대체해 주었는데 철도청에서는 금년 내로 3등 객차 63량, 식당차 10량, 병원차 7량 등 모두 80량을 새로 생산하게 됩니다. 문화홍보부에서는 경주 불국사 지역 복원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찬란한 신라문화의 상징이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불국사 지역을 복원정화해서 문화민족의 주체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재 지역의 다목적 개발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키게 돼서 관광진흥사업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공사비 2억 원 가운데 승려신도들이 1억 5천만 원을 이 공사에 시주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알찬 결실을 담아야 할 계절에 덕수궁 돌담 옆에서 박목월 시화전이 열려 잠시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보드감에 따라 고속도로 전용 버스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부간을 달리게 될 이 동양고속버스는 우선 개통된 서울 수원 사이를 운행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날 전리길을 이 버스를 타고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있은 아이스쇼 실황입니다. 해군에서 추가한 이번 아이스쇼에는 30여 명의 우수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출전하고 많은 관람인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해군 군악대 우아한 리듬에 맞춰 진행된 프리스케이팅, 그룹 스케이팅, 페어 스케이팅, 특히 아이스 댄싱은 그 절정을 이루어서 시민들의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